짜자잔. 헐리우드 48시간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이것을 샀습니다. 과연 할수 있을까요? 네, 헐리우드 48시간 음용법. 헐리우드 48시간은 120ml와 물을 1대1로 혼합해 주세요. 이를 하루 4번. 4시간 간격으로 2일 동안 음용해 주세요. 48시간 동안 물을 충분히 마셔 주세요. 이것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수님인데 자신이 없네요.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1일 첫 번째 주스를 마셔보겠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아주 맛있어요. 맛있고 먹기가 괜찮아요. 참. 몸무게를 안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잔입니다. 헐리우드 주스 두 번째 잔. 두 번째 잔 먹고 있습니다. 다 마셨어요. 두 번째 잔 성공. 세 번째 잔 마시겠습니다. 1일 세 번째 잔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4. 네 번째 마셔보겠습니다. 맛은 약간 씁쓸한 수분 맛이 있어요. 일단 오늘 네 번째 잔까지 클리어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지금 바나나 반을 먹으려고 합니다. 1시간 뒤에 다섯째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서 바나나 반 개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한 시간 전에 바나나 반 개를 먹었습니다. 마실 때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는 게 더 포만감이 온대서 천천히 나누어 마시고 있습니다. 맛은 있지만 음식은 씹어서 먹어야지만 아무래도 근데 씹는 맛이 없으니까 그냥 힘드네요. 그래도 몸에 좋은 걸 한번 할 수 있다는 게 240ml인데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네요. 2일차 2회분까지 마셨습니다. 물이 넘쳐났다. 1분 3회차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일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외출을 삼가했습니다. 근데 건강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헐리우드 48시간입니다. 7번째다. 네, 한 방울까지.
끝. 자, 드디어 할리우드 48시간 다이어트 8잔을 다 마셨습니다. 자, 영양정보 보겠습니다. 영양정보는 나트륨이 0.2%, 탄수화물이 6%, 당류가 18%, 지방, 트랜지방, 부하지방은 0, 콜레스테롤도 없고 단백질이 0.5. 1일 필요한 영양이 2000kcal인데 여기는 775칼로리네요. 그래서 775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미아신, 엽산, 펜토텐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물인지 보면은 파인애플 농축액, 사과 농축액, 오렌지 농축액, 비타민 E 혼합 세제, 살구 수레, 레몬향,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복숭아에 담는. 그래서 먹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먹기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음식을 계속 먹던 습관이 들어서 계속 먹고 싶어서 참는다고 혼났어요. 아직까지 더 참아야 됩니다. 일단은 한 통을 다 마셨습니다. 조금 남아요.